성황고등학교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190페이지에 있는 시조 3편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춘산의 눈녹이 말아 우타게 시조입니다. 춘산. 봄의 산에 있는 눈을 녹인 바람. 이 바람이 건듯 문득 갑자기 불고 나서는 간데없다. 갑자기 사라졌다. 네. 산이 있었습니다. 그 산에는 뭐가 있었대요? 눈이 쌓여 있었어요. 겨울이었던 거죠. 자, 그런데 봄이 오고 나니까 이 산에 있는 눈들이 어떻게 될까요? 네, 점점 사라집니다. 특히 바람이 불고 나면은, 바람이 휘잉 불고 나면은 어떻게 돼요? 눈이 사라지죠. 근데 그 모습을 봅니다. 자, 이 모습을 보고 화자는 어떤 발상을 하게 되냐면요. 아, 저 눈을 녹인 바람을 빌려오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 바람을 어떻게 하고 싶다? 잠깐 빌어다가, 잠깐 빌려다가, 불리고자 불게 하고 싶구나. 어디다 불게 하고 싶대요? 마리 우희. 마리, 머리, 우희. 위에, 내 머리 위에 저 바람을 불게 하고 싶대요. 어, 왜? 바람을 머리 위에 불게 해서 어떻게 하게? 내귀 밑에 해묵은 해가 가면서 점점 묵게 된그 서리를 녹여볼까 하노라 라는 시죠. 자, 그러니까 화자는 산에 있는 눈을 바람이 불면서 눈이 사라진 것을 보고, 아, 저 바람을 내 머리 위에도 불게 하고 싶다 이 생각을 합니다. 자, 화자는 이제 늙은 거예요. 늙다 보니까 얼굴에 주름도 생기고, 어떻게 돼요? 그리고 흰머리도 점점 많아지게 되었던 거죠. 흰머리가 갈수록 이렇게 많아집니다. 원래는, 아이고. 자, 아이고, 잠시만요. 원래는 이렇게 검정색으로만 되어 있는 그런 머리였는데, 검정색으로만 되어 있는 머리였는데, 점점 갈수록 흰 눈이 쌓이듯이, 백발이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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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씩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 이내 머리 위에도 어떻게 하고 싶다? 바람을 휙 불어서 머리에 있는 눈들을 녹이고 싶다. 흰머리를 없애고 싶다. 한마디로 회춘하고 싶다. 젊어지고 싶다. 내 젊음 돌리도 이런 시라고 볼수 있겠죠. 어느새 내 얼굴이 이렇게 늙고 주름도 지고 흰머리도 많이 생겼나. 나 옛날엔 이렇게 안 생겼었는데, 흑흑. 내 머리를 빨리 다시 검게 하고 싶구나. 그 당시에 염색이 있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흰머리 생기면은 그냥 바로 흰머리로 평생을 살아가야 했던 거죠. 아무리 뭐그 당시에 성형수술도 없었을 거고, 아무리 회춘을 하고 싶어도 방법이 없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젊음에 대한 그런 마음이 간절했을지도 모르죠. 자, 그래서 우리 한번 상징적 의미 한번 알아볼까요? 춘산. 춘산은 이 봄의 산, 푸르르고 싱그러운 산이죠. 바로 젊음을 상징합니다. 그에 비해서 이 눈이나 서리는 흰색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늙음의 상징이에요. 백발을 상징하는 그런 늙음의 상징이죠. 춘산에 눈을 녹였던 것처럼 나도 바람을 빌려다 내 머리 위에 불게 하고 싶다. 그래서 귀 밑에 해묵은 서리를 녹여볼까 한다. 이귀 밑에 여기 바로 우리 구렛나루라고도 하죠. 이 부분까지도 전부 다 무슨 색으로 칠해져 있었던 거예요? 흰색으로. 네, 흰머리가 있었던 것이죠. 서리가 뭐냐면요, 얼음 알갱이 같은 거죠. 수증기가 이제 얼어붙은 거예요, 땅 위에서. 그러니까 서리 막 눈처럼 아주 하얗게, 하얀 머리가 귀 밑까지 내려온 것을 보고 이거를 녹여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흰 머리는 무엇을 상징한다? 네, 흰 머리, 해묵은 서리. 무엇을 비유한다? 백발을 비유한다. 화자의 백발을 비유하고 있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어떤 젊음을 좋아하고 젊어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똑같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늙음을 탄식하는 노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탈로가라고 합니다. 늙음을 탄식한다. 늙음을 탄식한 노래 탈로가라고 하죠. 그다음 두 번째 성산문의 시조 한번 볼게요. 자, 성산문이 누군지 얘기하려면 우리가 세조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한글을 만든 세종대왕 있으시죠? 이 세종대왕에게는 첫째 아들 문종, 두 번째 아들 수양대군, 세 번째 아들 안평대군 해서 뭐 쭉쭉쭉쭉 해서 8명의 왕자가 있었습니다. 세종대왕 당연히 이제 문종한테 왕위를 물려줬겠죠? 첫째 아들이니까요. 그리고 제일 똑똑하기도 했었대요. 그런데 이 문종은 똑똑했지만 병약한 몸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왕이 된지 2년 만에 병으로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문종의 아들 단종이 이제 왕이 됩니다. 자, 이 단종은요, 12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12살에 최고 권력자가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단종을 이제 등에 업고선 호시탐탐 권력을 쟁취하려고 노리고 있었죠. 자, 수양대군이, 아, 이 어린 조카가 정치하는 것에 이제 두고 보지 못하고 어떡해요? 왕위를 찬탈하게 됩니다. 반역이라고 하죠. 네. 왕위를 찬탈합니다. 사실, 단종을 바로 죽이고 그런 건 아니었는데, 일단 그 단종을 굉장히 지키고 있던 김종서라는 그런 사람을 장군을 반역죄로 몰아서 죽이고, 그 많은 수많은 신하들을 갑자기 쿠데타를 일으켜서 다 죽여버린 다음에, 이제 단종에게 굉장히 서슬퍼런 자신의 그런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단종이 무서워서 이 수양대군한테 자신의 왕위를 양보하게 됩니다. 그냥 제가 왕위 받쳐드릴게요. 그냥 왕위 드릴게요. 이러고서는 왕위를 줬는데, 그렇게 왕위를 이제 빼앗기다시피 주고 난 다음 단종은 유배를 당하고 그리고 죽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자살을 당하게 되죠. 네, 자살하라고 명을 내립니다. 결국은 죽인 거죠. 자, 이렇게 수양대군이 왕위를 찬탈했을 때, 아니, 단종이 우리의 진짜 왕인데, 수양대군이 왕위를 뺏어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세조가 되죠. 이런 세조를 참아줄 수 없는 그런 신하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세종대왕으로부터 굉장히 어이없음을 받던 집현전의 학자들이었죠. 6명의 학자들이 있었어요. 그 6명의 학자들이 성산문, 뭐 이계, 하위지, 박팽년 등등 6명의 그런 신하들이 있었는데, 그 신하들이 죽음으로써, 죽을 사자를 써서 그 다음에 6명의 신하들아. 죽음으로써 6명의 신하들이 어떻게 했다? 임금을 지키려고 했다. 그래서 사육신이라고 합니다. 이 사육신 중에 한 명이 성산문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시조에서 만약에 이 성산문이나 또는 뭐 박팽년이나 이런 이계나 그 성산문, 박팽년, 이계, 이런 사육신의 이름이 만약에 어딘가에 나온다, 시조에 나온다, 그러면 아마도 절개와 관련된 시일 가능성이 높겠구나, 이런 추측을 우리가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성산문이 썼던 시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이 시는 성산문이 이제 사약을 받고 죽으러 가기 전에, 아, 사약이 아니고 성산문은 능지처참을 당했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사지가 다 소와 말에 묶여서 찢기는 그런 형벌을 받았었는데, 사형장으로 가기 전에 이제 썼던 시조라고 알려져 있죠. 한번 읽어볼게요. 수양산을 바라보며 이제를 하나 놓으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수양산이 무엇이냐? 우리 수양산이 뭔지 한번 볼게요. 여기 나오죠? 백이와 숙제가 은거하다가 죽었다는 산. 수양대군을 빗대어 쓴 말이기도 함이라고 했죠. 수양산, 수양대군. 좀 어때요? 이름이 발음이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 수양산은 수양대군의 어떤 중의적인 뜻을 가지고 있다고도 볼수 있는 산입니다. 중국에 있는 산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 중국에 있는 산에
백이와구 숙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몰래 숨어 있다가 죽었다는 산이래요. 이 사람들은 누구냐? 백이와 숙제 합쳐서 이제라고 하는데요. 고죽국이라는 나라의 군주의 두 아들로 주나라 무왕이 은나라를 멸망시키자 이제 무왕을 받들지 않겠다. 나는 은나라에만 충성한다. 이런 마음으로 수양산에 들어가 고사리를 캐어 먹으며 살다가 굶어 죽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반역을 일으켰던 사람을 따르지 않고 본래 자신이 섬겼던 왕을 왕에게 끝까지 충성의 마음을 유지했다는 점에서 누구랑 비슷해요? 시조로 썼던 성산문과 비슷한 거죠. 그래서 이제 충신의 어떤 대명사로 일컬어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부귀영화를 모두 포기하고 고사리를 캐어 먹는 걸 채미라고 하는데 이 채미를 하다가 굶어 죽었다고 전해지고 있지요. 여기 나오죠. 채미 고사리를 캐는 일. 자, 그러면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수양산을 바라보며 수양산은 두 가지 뜻이 있다 그랬죠? 1번 중국에 있는 백이와 숙제가 은거했다는 산. 이름은 수양산. 두 번째는 단종의 왕위를 빼앗고 세조가 되었던 누구? 수양대군. 중위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 중위법이라고 하죠. 수양산을 바라보며 이제를 한한다. 백이와 숙제를 한한다. 그랬어요. 이제. 백이와 숙제를 한. 한탄한다, 비판한다, 이런 뜻입니다. 나는 수양산을 바라보면서 백이와 숙제가 참 나빴다고 한탄한다. 여기서 지금 백이와 숙제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비판하고 있죠. 왜 비판을 할까요? 이 백이와 숙제가 왕을 끝까지, 모시지 않기로, 새로운 왕을 모시지 않기로 했으면은, 기존 왕한테 충성을 다 바치기로 했으면, 반역이 일어났을 때 죽음으로 끝까지 맞서 싸워야지. 어떻게 목숨을 부지하면서 살 수가 있느냐. 그리고 반역을 한 왕이 다스리고 있는 땅에서 나는 고사리를 캐어 먹으면서 살 수가 있냐. 이런 겁니다. 그 뒤에 나오죠. 차라리, 주려 죽을 찐들. 굶주려라는 뜻이죠. 굶주려. 죽을진들, 죽을망정. 채미를 했단 말인가? 채미, 고사리를 캐는 거라 그랬죠? 고사리를 캐어 먹었단 말이냐? 아니, 차라리 굶어 죽지. 어떻게 너의 왕을 망가뜨린, 너의 왕을 쫓아낸 그런 반역자의 땅에서 난 반역자가 다스리는 땅에서 난 고사리를 캐어 먹으면서 목숨을 연명할 수가 있냐 이런 겁니다. 비록 푸세엣 것인들 푸세가 뭐냐면요 푸성귀 바로 채소와 나무를 일으키는 말입니다. 푸성귀 채소와 나무를 푸성귀라고 하죠. 푸성귀인들 푸성귀라고 한들 그것이 뉘 땅에 누구 땅에 낫다니, 낫단 말인가. 비록 푸성귀인들 그것이 누구 땅에 낫단 말인가. 누구 땅에서 자라났단 말이냐. 그래서 백이와 숙제를 지금 비판하고 있어요. 왜 비판했다고요? 고사리로 목숨을 연명했기 때문이죠. 고사리로 목숨을 이어갔다. 연명했기 때문입니다. 연명. 했기 때문. 자, 그리고 여기서 채미도요. 이 채미라는 단어도 중의법을 쓰고 있어요. 첫 번째 뜻은 고사리를 캐어 먹고 있는 거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수양대군이 주는 녹을 먹었다는 겁니다. 수양대군의 녹이 뭐냐면 관리들에게 주던 어떤 곡식, 그리고 물자, 이런 것들이 바로 녹입니다. 재물. 쌀과, 그리고 재물, 이런 것들이 녹입니다. 관리들에게 주던 것이죠. 관리들에게 주던 월급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수양대군의 녹을 먹음. 그러니까 한마디로, 야, 이
지금 수양대군 밑에서 신하노릇, 관리노릇 하고 있는, 벼슬살이 하고 있는 모든 선비놈들아. 너희들이 그러고도 선비냐? 그 수양대군이 주는 월급 받아먹으면서 니네가 무슨 충신이라고, 너네가 무슨 선비라고 그렇게 살고 있냐? 너네들을 한탄한다. 뭐 이런 그런 비판도 좀 들어가 있었겠죠. 실제로 수양대군이 이제 그 성산문을 비롯한 사육신들이 모반을 일으키고 단종 복위 운동을 일으키다가 결국엔 잡혀서 이제 고문을 당하게 되었어요. 이제 그 고문장, 국장이라고 하죠. 고문을 하는 장소에 가서 얘기를 합니다. 국문이라고 하죠. 국문. 이제 왕의 친이 반역자들한테 고문을 하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니놈들이 어떻게 나한테 감히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성산문한테도 얘기해요. 니놈은 나를 왕이라고 여기지 않고 계속 나을이라고 부르면서 나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데 니놈 역시 내가 주는 녹을 먹지 않았더냐. 그러고도 네가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느냐. 네가 충신이라고 할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자. 성산문이 얘기합니다. 딴 나으리가 주신 녹을 단한 번도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산문의 집에는 수양대군이 주었던 녹들이 조금도 없어지지 않은 채 사라지지 않은 채 그냥 그대로 쌓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양대군이 주는 녹조차 먹지 않으려고 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 성산문은 끝까지 자신의 지조를 지키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를 한탄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이러한 표현법은요 굉장히 좋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 충신으로 알려져 있는 대명사를 비판을 함으로써 자신의 지조를 더 강조하는 효과가 있죠. 나는 충신의 대명사인 백이 숙제보다 더 굳은 지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강조하는 거죠. 그런 다짐하는 효과가, 그리고 강조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비록에 푸성귀인데 그것이 누구 땅에 났단 말이냐라고 했는데 이때 이 누구, 이뉘 땅에 났느냐 할때이 뉘도 바로 어떤 두 가지 뜻이 있죠. 첫 번째는 누구 땅에 났느냐. 자, 요것은 고사리가 나왔던 백이숙제가 살던 시기에 고사리가 났던 그 땅, 즉 주나라의 무왕을 가리키는 말이 될 수도 있고요. 또두 번째는 나는 수양대군의 땅에서 난 채소는 먹지 않겠다, 녹은 먹지 않겠다 이런 뜻을 비친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역시 수양대군을 뜻할 수 있습니다. 중의법이 굉장히 잘 보이는 그런 성산문의 시조였습니다. 주제는 충신의 어떤 굳은 절개가 드러나고 있죠. 자, 세 번째로 홍랑의 시조 한번 볼게요. 맷벌을 갈해 꺾어 보내노라라고 했습니다. 맷벌이 뭔지 한번 사진으로 볼게요. 이렇게 생긴 게 맷벌이라고 합니다. 네, 보이시나요? 맷벌이죠, 맷벌. 산에 사는 버드나무. 맷벌들, 산벌들. 산벌들을 갈해, 가려서, 골라 꺾어. 보내노라님의 손에. 보냅니다. 님의 손데이, 님의 손에. 자, 사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 거예요, 충분히. 맷버드를 꺾어서 님의 손에 보냅니다. 이렇게 해도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내노라와 니네 보내노라와 그리고 님의 손에를 어떻게 할수 있었어요? 도치를 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순차적으로 하지 않고 순서를 바꿨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도치법이라고 하죠. 삼벌들 가리어 골라 꺾어 보냅니다. 님의 손에. 자신은, 주무시는 창밖에 심어두고 보소서. 님한테 내가 삼벌들을 보내겠대요. 그러면 님은 그 삼벌들을 어떻게 하래요? 잘 심어서 창밖에 두고 잘 보시래요. 그리고 주무시래요. 그러다가 밤에 내리는 비. 밤비를 맞고
담비를 맞고 새 이파리가 나거든. 새 입고 새 입만 나거든. 날인가돈 여기 도셔. 나라고 여기 소서. 그러니까 자기가 보낸 산버들의 이제 비를 맞고 물을 맞이해서 새 이파리가 나고 이제 피어나거든. 아, 저 이파리는 너로구나 하고 자신을 생각해 줬으면 하는 그런 시입니다. 이것은 홍랑이라고 하는 기생이 쓴 시이죠. 기생들은 당시에 이제 손님이 자기를 찾아오면 사랑을 나누다가 또 손님이 사라지고 찾아오지 않으면 또더 이상 만날 수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별을 많이 해야 됐던 그런 운명이었죠. 자신이 마음이 갔던 손님, 사랑하게 된 손님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시 남자가 찾아와 주지 않으면 사랑을 할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별을 자주 해야 되는데 이것도 어떤 이별의 시 모습이 보이죠? 그래서 자, 여기서 맷버들은 무엇을 상징하는지 볼게요. 맷버들은 뭐다? 이별의 정표입니다. 맷버들은 이별의 정표이고 화자의 분신이기도 합니다. 이제 이별하니까 우리 이렇게 이별하는데 정을 저의 마음을 표시해 드릴게요 하고 자신의 마음을 표시하는 정표로 맷버들을 보냈죠. 이 맷버들을 꺾어서 예쁜 것만 꺾어서 보내겠대요. 님의 손에. 그래서 화자가 자신이라고 이제 자신의 분신을 대신 보내는 거죠. 님이 맷버들을 자기처럼 여겨줬으면 좋겠대요. 자기 자신의 분신이니까요. 밤비에 새임 나거든. 여기서 새 입도 화자의 분신이죠. 나라고 여기라고 했잖아요. 화자가 자기처럼 여겨달라고 했기 때문에 이새 이파리도 화자의 분신입니다. 그래서 화자의 분신, 그리고 도치법,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맷버들이나 새잎처럼 화자의 분신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런 자연물을 우리가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하죠. 그럼 한번 같이 볼게요. 다음 페이지 학습 활동 풀어보겠습니다. 시조 세 편을 감상하고 다음 활동을 해보자. 시조 1에 화자가 처한 상황과 심정은 어떠한지 말해보자. 시적 화자는 어떤 상황에 있나요? 시적 화자는 지금 늙은 상황에 있죠. 사실 늙어가고 있는 상황.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늙음에 대해 탄식하고 있는 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봄바람이 불어 산의 눈이 녹는 것처럼 자신의 백발도 사라지기를 바라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심정을 가지고 있냐면요. 자신의 늙음에 대해 탄식하는 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볼게요. 다음은 시조 2에 대한 정보이다. 이를 바탕으로 이 작품에 고사를 사용한 옛 이야기 백이와 숙제라는 옛 이야기를 인용하고 있죠. 고사를 사용한 작가의 의도를 파악해보자. 작가는 단종 복위에 힘쓰다 죽음을 맞이한 충신 성삼문입니다. 그리고 이 시조에서는 백이 숙제의 고사, 백이와 숙제는 은나라 주왕을 몰아낸 주나라의 무왕을 비판하였고 고사리를 몇고 연명하다가 결국 죽음을 맞이해서 절개와 의리, 절의를 대표하는 인물이죠. 작가가 그럼 왜 이것을 인용했냐? 얘네들이 비판하면서 얘기를 했잖아요. 나는 백이 숙제를 한탄한다. 왜냐? 고사리 캐어먹고 살았잖아. 그러니까 작가는 절의를 대표하는 인물인 백이와 숙제보다 더 엄격하게 절의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기 위한 거죠.
나는 더 뛰어난 충신이다. 나는 더 의리를 지킬 수 있다. 그리고 너네 선비들도 마찬가지로 더 의리를 지켜라. 이러한 주제의식으로, 이러한 의도로 작품의 백이숙제 고사를 인용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3번 시조 3에서 시적 화자의 심정을 전달하는 매개체 시적 화자의 분신을 찾으라는 거죠. 바로 맷버들과 새 이파리란 뜻이죠. 새 잎이 바로 이 매개체가 되겠네요. 다음에 2번 시조의 문학사적 성격에 유의하여 다음 활동을 해보자. 새 작품에서 형식상의 공통점을 찾아 정리해보자라고 했어요. 이세 개의 공통점을 봤더니 전부 다 어때요? 세 줄로 되어 있죠. 세 줄로 되어 있고 몇 음보인지 한번 같이 봅시다. 몇 음보일까요? 춘산의 눈녹인 바람, 눈녹인 바람, 눈녹인 바람까지 해야 되죠. 눈녹인 바람, 건듭 불고 간대에 없다. 잠깐 빌어다가 불리고자 말이 우회. 귀 밑에 해묵은 서리를 녹여볼까 하노라. 자, 보면은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하나 둘아 여기는 잘못 나왔네요. 해묵은 서리를 여기를 한 토막으로 해야겠구나. 해묵은 서리를 녹여볼까 하노라. 하나 둘셋넷 해서 총 어떻게 되고 있습니다. 사음보로 지금 나뉘어지고 있죠. 사음보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여기도 보면요. 수양산 바라보며 이제를 하나노라. 주려 죽은 찔든 채미도 하는 것과 비록의 푸새의 것인들. 이것도 왜 이렇게 나누기 어렵냐. 비록 푸새의 것인들 귀 있다 해놨다니 이렇게 하겠죠. 여기가 약간 나누기가 어려웠던 이유가 뭐냐면요. 항상 종장에서는요, 두 번째 음보가 다섯 글자 이상이에요. 그래가지고 약간 헷갈렸는데, 다섯 글자 또는 여섯 글자거든요. 3, 5, 4, 3 또는 3, 6, 4, 3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도 3, 6, 4, 3이죠. 자, 그래서 다 사음보를 가지고 있고, 세 줄짜리로 되어 있고요. 종장은 항상 몇 글자? 세 글자예요. 종장의 첫 번째 분은 세 글자예요. 종장 첫 번째 줄. 초중장 종장은 뭔지 알죠? 이게 세 줄짜리로 되어 있잖아요. 그랬을 때첫 번째 줄을 초장이라고 하고 두 번째 줄을 중장, 세 번째 줄을 종장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보시면요, 요만큼이 초장, 이만큼이 중장, 이렇게가 종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장이 있다. 그래서 이거를 삼장이라 그러죠. 삼장. 그리고 요만큼을 구라고 해요. 이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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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구예요. 구. 그래서 총 구가 몇개 있습니까? 여섯 개 있죠. 3장 6구이고요. 아까 음보수 셌었죠? 모두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해서 4음보이고요. 3장 6구 4음보. 그리고 종장은 어떻게 해야 된다? 첫 번째 줄이 반드시 첫 번째 구가 반드시 세 글자여야 한다. 그다음에 두 번째 구는 다섯 글자 또는 여섯 글자. 자, 요거 한번 적어 볼게요. 이 형식상의 공통점은 바로 뭐냐면요, 평시조 형식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번 3장 6구 45자 내외. 두 번째 사음보를 가지고 있어요. 아, 이거 아주 중요해요. 잘 보셔야 됩니다. 세 번째, 종장 첫 구는 반드시 세 글자여야 되고요. 그리고 이 종장의 글자 수는 3, 5 또는 6이 되고요. 4, 3. 3543의 글자 수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요, 종장의 첫 음보는 둘째 음보보다 반드시 짧아야 합니다. 이러한 형식상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에 두 번째 볼게요. 시조에 대한 다음 설명을 참고하여 새 작품이 지닌 문학사적 의의를 설명해보자. 고려 후기에 발생한 시조는 사대부들의 미의식과 정신세계를 표현하는데 가장 알맞은 문학 양식으로 정착되었다. 왜냐면 사대부들은 항상 간결하고 깨끗하고 고상하고 정리가 정돈이 잘 되어 있는 그런 정신세계를 추구했어요. 이제 모든 이 세상의 그런 정신, 이 세상의 모든 우주의 원리 같은 것들이 음양오행의 원리에 따라서 유교적인 질서에 따라서 아주 질서 있게 전개된다고 생각했고, 세계를 질서 안에서 바라봤기 때문에, 유교적 질서 안에서 바라봤기 때문에 그 미의식은 아주 정돈되어 있었죠. 그래서 그러한 미의식을 표현하는데 아주 고정되어 있고 안정되어 있는 형식인 평시조의 형식이 잘 어울렸던 겁니다. 그 이유는 고려시대 발생한 시조가 사대부들의 미의식과 정신세계를 표현하는데 알맞았던 이유, 간결하면서도 안정적인 형식, 그 형식은 여기에 나오죠. 아까 얘기했던 이 형식을 갖추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대부 남성만 시조를 향유한 것은 아니었으며 다양한 계층의 작가들이 이 갈래를 통해 저마다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였다. 다양한 계층의 작가, 뭐 서민층, 가계층, 그리고 뭐 부녀자층, 기생 이런 사람들도 전부 시조를 많이 지었습니다. 또한 연시조나 사설시조처럼 평시조의 형식을 변형한 작품이 창작될 수도 있었다. 연시조는 시조가 아주 여러 개 연달아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부사시사 같은 거죠. 사설시조는 중장의 길이를 아주 크게 늘리는 시조를 사설시조라고 하죠. 그래서 이 시조는 다른 갈래보다 오랜 생명력을 지니게 되는 이와 같은 갈래 특성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자, 그래서 이 세조, 평시조 세 개가 지니고 있는 문학사적 의의가 무엇이냐? 시조 1과 시조 2는 사대부 양반들이 지은 거예요. 그래서 사대부들의 미의식과 정신세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신세계를 표현했죠. 그에 비해서 시조 3은 기생을 포함한 다양한 계층의, 왜냐면 홍랑이 기생이었으니까요. 다양한 계층의 작가들이 시조를 통해 자신의 정서를 표현했음을 보여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시조 3개를 배워봤습니다. 네, 모두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부교재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